안녕하세요, 토리소잉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아치마를 만들려고 합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앞치마 만들 원단과 직각자, 초크, 가위, 실타래, 붓집, 부갈, 쪽가위, 5핀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먼저 원단을 식서 방향으로 놓고 43cm를 접어서 골선으로 놔준 뒤 원단 오른쪽에서 13cm 표시해주고 자를 이렇게 직각으로 놔서 30cm를 표시해주세요. 30cm에서 안으로 3cm만큼 들어와서 표시해주고 13cm와 3cm를 직선으로 연결해주세요. 다음에는 3cm와 원단 밑단까지 직선으로 쭉 이어주세요. 아까 직선으로 이어준 부분을 2등분으로 나누어주고 자를 직각으로 놓고 안으로 4cm만큼 들어와서 표시해준 뒤 곡선으로 4cm를 지나면서 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앞치마 제도는 끝났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재단을 해주는데 여기에는 시접이 다 포함된 제도여서 시접 없이 재단해주세요. 이제 앞치마 끈을 자르려고 합니다. 끈을 자르기 전에 식서 방향 표시된 부분을 잘라서 버려주세요. 끈은 3.5cm씩 두 줄, 길이는 180cm 정도로 잘라주세요. 끈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머니를 잘라줄게요. 가로 30cm에 세로 25cm 해서 잘라주세요. 첫 번째로 주머니 먼저 박을게요. 2.5cm를 접고 2.5cm를 한 번 더 접어서 박아주세요. 시작과 끝은 항상 대박음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는 시접을 다리는데 접어박기한 부분은 빼고 양옆 아래 부분을 1.5cm로 접어서 다려주세요. 다음은 끈입니다. 끈은 길게 연결해줘야 하니까 아까 두 장 잘랐던 원단을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준 다음 0.5로 박을게요. 끈을 연결해준 시접 부분은 가름솔 해주세요. 끈 3.5cm에 반을 접고 다시 양옆에 원단을 반으로 접어준 뒤 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은 항상 대박음 해주고 0.2cm로 박아주세요. 다음은 앞치마 윗부분을 박을게요. 1cm를 접고 다시 1cm를 접어서 박아주세요. 그리고 옆라인도 똑같이 1cm씩 접어서 박아주고 앞치마 밑단은 1.5cm로 접어서 박아주세요. 이번엔 팔이 나오는 쪽을 박아볼게요. 여기서는 2cm를 접어서 0.2cm로 박아주세요. 집에 오버루크가 있으신 분들은 오버루크를 치는 게 좋아요. 저는 오버루크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돼서 이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앞치마 윗부분의 중심을 표시해주고 자를 직각으로 놔준 뒤 아래로 35cm를 내려와서 표시해주세요. 앞치마 주머니도 반으로 접어서 중심을 표시하고 이렇게 중심과 중심끼리 맞춘 다음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주머니 박음질은 0.2cm로 둘레를 한번 박아주고 한 번 더 0.5cm로 박는데 시작과 끝은 항상 대박음 해주세요. 이제 끝만 연결해주면 끝나요. 끈 부분에 5핀을 찔러서 연결해준 뒤 옆라인에 넣고 5핀을 움직여서 끈을 빼주세요. 한쪽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옆에도 같이 연결해주고 5핀을 뺀 뒤 끝 마무리는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치마를 완성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